2003년 데뷔를 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작품을 쉰 적이 없어요. 딱 한 해 쉰 적 있어요. 임신했을 때. 엄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. 엄마가 되고 나서는 엄마 역할이 처음이에요.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어떨 때는 저 스스로 조금 너무 구분 못하고 연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한테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막 제가 곤란한 상황을 맞는다든지 할 때 너무 무너지게 눈물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. 시작! 주세요! 슬림 복근을 위한 오늘의 마지막 운동. 자, 이번 시간은요. 솔직 토크 시간입니다. 늦은 저녁에 야식이 생각날 때 그냥 먹고 잔다. 아, 저는 야식 얘기를 물어보다니. 진짜 참고자. 정확하게? 아, 솔직하게. 신랑을 꼬셔서 먹게 하고 나는 한 입만 먹고 잔다. 신랑은 지금 체중이 많이 늘었겠네요. 자, 네네. 바쁜 상황이야. 네. 그때 남편이 생각난다? 아니면 아이가 먼저 생각난다? 아유! 이러면서 식이 없기. 자, 틈 절대 없습니다. 그런 식으로 바로 솔직하게 안 하시면요. 페널티가 들어갑니다. 남편이 더 생각난다? 아이가 먼저 생각난다? 남편! 예, 아직 아이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TV를 볼 수 없으니까 아이는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고 싶은 배우가 있다 없다. 자, 다리 하나 다시 한번 다리 하나 주세요. 다시 한번 나는 사람 중에 있는데 서인국 씨 괜찮은 거 같아요. 어머, 눈도 이렇게 탁 이렇게 찢어진 게 매력 있더라고요. 눈 찢어진 남자 좋아하시나 봐요. 제가 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가로르기 참 긴 남자 좀. 아, 가로르기 남자. 결혼하니까 이게 좋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많아요. 저는 진짜 결혼은 강추. 일단 든든하고 집에 가도 심심하지가 않고. 육아를 남편이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인가요?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더 많이 했고요. 지금 신랑이 더 많아요.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드라마 시작하고 나서는 아기가 아빠만 찾아가지고 조금 서운했어요. 일과 자다가 딱 뜨는데 아빠 이러면서 부르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. 아빠 아빠 이름을 먼저 불러서 딸처럼 시청을 해놓으셨더라고요. 그건 제 SNS가 아니에요. 딸내미 SNS. 그러니까. 말하자면 한 일기장 같은 그런 건데 올릴 게 회사님밖에 없어. 엄청 예쁘더라고요. 아, 엄청 예쁘진 않잖아요. 누구 닮아서 있는 것 같아요? 예쁘면 또 나 닮았지. 아이고야. 진짜 왜 그러지? 틀! 이런 게 다 아빠 닮았는데 눈만 저 하나 건졌다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행복을 주는 사람 저녁 일일담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건강하세요. 네, 지금까지 헬스보이의 바디톡 이윤지 씨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윤지 씨와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.